Buzz has to hold it down. Foxy Nine won't be taken out as the defuse is coming in. They should know where Buzz is, and now holding the defuse, and that's going to be the end of it. They take him out. Foxy Nine also taken out. 근데 퍼시픽은 정말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 새로운 멤버들에 대한 적응, 또 그만큼 성장한 상대에게서의 적응, 그리고 매 경기 매 순간들이 증명을 해야 하는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는 정말 너무나 가고 싶었던 결승이었고, 또 너무 가고 싶었던 마스터즈 무대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동안 제 안에 쌓여있던 감정들이 좀 폭발했던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팀원들에게 너무 미안하기도 했고, 또 너무 아쉽고, 이 모든 현실을 되돌릴 수 없다는 그 무력감이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IGL이라는 자리가 이렇게까지 무거울 줄은 몰랐어요. 솔직히 구태경이 맡았을 때는 뭐 별거 있겠나 싶었는데, 뭐 구태경도 그렇고 민성도 그렇고 IGL을 하면서 뭔가 되게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라고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해보지 않고서야 뭔가 좀 이 IGL의 자리가 어떤지를 말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 자리인 것 같아요. 페이퍼엑스 하면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다가오는 게 작년 이맘때쯤 2023년 퍼시픽 결승인데, 처음으로 VCT 퍼시픽의 우승자가 결정되던 날 그 첫 번째 트로피에 대한 열망에 모두 불타올랐지만 결국 들어올릴 수 없게 되면서 정말 아쉽고 뼈아픈 순간으로 남게 됐던 것 같아요. 이 결승 무대로 돌아오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동생들과 함께 이 결승 무대를 밟을 수 있다면 정말 큰 영광일 것 같아요. 제가 이 팀에 들어온 시점부터 팀이나 이제 자신이나 계속해서 도전하는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거의 끝에 다다랐는데 아직까지도 저희는 도전하는 중이고 가장 힘겨운 도전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스테이지 2의 끝자락으로 다가올수록 좀 많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도전이 진짜 많이 다른 도전인 것 같아요. 페이퍼렉스, 쉬운 상대는 아니지만 저희가 모든 걸 쏟아붓고 결승으로 향해 가겠습니다. 페이퍼렉스가 항상 저희의 앞길을 막았었잖아요. 이번에는 저희가 그 앞길을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